여기는 수영장 뒤쪽 편입니다. 제가 바베큐장으로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곳인데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이쪽 공간을 좀 아쉽게 그냥 활용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, 이 자작나무라는 거를 저 펜스 기둥에다가 하나씩 다 심을 거예요. 그러면 조금 운치 있고 그 수영장 쪽 바람막이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자작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는데요. 제가 이게 잡초가 이렇게까지 막 많이 자라가 있을 줄 몰랐어요. 잡초 제거를 하면서 나무를 심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네요, 지금. 아직 반등 못했는데 벌써 5시가 지나가지고. 아무튼, 지금은 왕벗, 접목 1년짜리, 그러니까 그 벚나무를 심을 건데요. 작년에 심었던 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저쪽 그 파란색, 하고 수영장 뒤쪽 편에 한 다섯 묘목은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벚나무는 저쪽 수영장 쪽은 그냥 있고, 아까 그 굉장히 크게 될 나무들을 지금 사랑이가 있는 쪽 뒤쪽 편에다가 딱 심어놨거든요. 우선은 저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쪽에 더 안 심고, 앞쪽에 한 두 묘목 정도, 저기 정문 쪽에서 봤을 때 두 묘목 정도를 하고, 나머지는 정문에 들어와서 왼쪽 편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심을 생각입니다. 일단 계속 심겠습니다. 아이들 저녁 주기 전까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힘들 것 같네요. 비 오기 전에 빨리 심어야 됩니다. 내리기 시작하네요. 아직 나오고 싶어요.